분당 225원에 의한 뭐 건당 수수료 체계라는 걸 받기 때문에 기본급이 없어요. 기본급도 없는 수준이고 일이 있어야지만 월급이 받는 수준인데 모든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굴리고 만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? 네! 그 건당 수수료를 폐지하고 고정급과 변동급에 의한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임금안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 현재 노조 탄압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해운대, 이천, 아산 3개 센터가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3개 센터에 대한 폐업 철회, 고용 수립.